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일락입니다. 세일락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그 Q&A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Q&A 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Q&A죠. 제가 그 공약을 하나 건 게 있어요. 공약을? 아니 그 자꾸 시작에 전달을 하려면 제가 그 작년에 공약을 걸었던 게 제가 4월 1일까지 65kg를 못 찍으면은 제가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손가락을 자르겠다 라고 했어. 그때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었나? 아니, 합의가. 그래서 제가 4월 1일까지 제 몸무게 65kg를 못 찍으면은 100만원 상당의 세차용품을 또 제가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나눠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개봉물이라도 좀 빠지기로 입술을 조금 제가 별로야. 손가락 있잖아 여러분. 뭐 얘가 개봉물에 빠지든 바닷물에 빠지든 뭐 어디 빠지든 중요한 건 그 100만원짜리에서 그치. 그거다. 그걸 나눠드리는 거다. 그렇게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고객을 지킬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아,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65kg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거의 뭐 지금 몸이 거의 웬만한 여자보다 몸무게가 안 나갈 거예요. 아, 그냥 살이 많이 빠지긴 했어. 뭐 원래 이랬어요. 뭐 관리도 안 하고 사실. 아,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관세장이 맞잖냐. 그래서 지금 얘가 몇 킬로인지 뭐 인바디도 한번 재면서 얼마나 소녀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 검사 중이십니다.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어요 지금. 야, 검사 결과가 몸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병원을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헬스장이 아니라. 아, 헬스장이 못해. 야, 52kg가 말이 돼요? 52kg가? 근데 좀 52kg 저도 좀 충격인데요? 야 기초 대사량이 1300이야 1300 말이 돼? 좀 낮은가요? 엄청 낮. 내가 거의 2100 1900 1900, 2000 왔다 갔다 해. 하여튼 지금 제 몸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수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해야 돼. 야, 너 지금 65kg면은 너 키로 13kg를 쪄야 돼. 13kg. 13kg. 생각보다 좀 많이 쪄야 되네. 내가 쪄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 간단히 이제 저희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독일 니가 다 먹어가지고 얘가 못 찌지 않냐 하는데 제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평상시에 얘가 저보다 더 잘 먹습니다. 맨날 술이나 먹고 여자랑 만나고만. 운동을 바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갑자기 운동을 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스트레칭 먼저 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스트레칭 좀 도와주실래요? 아니요. 한 번만. 심각한 거. 잠깐. 자, 근데 지금 스트레칭은 끝났고 턱걸이 한번 해볼게 오랜만에. 아, 근데 몇 개 할 수 있어? 매달릴 수는 있어? 매달릴 수는 있어. 근데 몇 개 할지 모르겠어. 어떤 걸로 할 거야? 뭘? 턱걸이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왜 이렇게 파르르 떠냐? 괜찮아요? 아니 기계가 뭐, 기구가 이게 막 많이 흔들리네. 기구가 흔들린다고? 알루미늄 스트로폼. 원래 이렇다고? 아니 이게 되게 내가 매달려도 괜찮은데? 이게 떠냐 파르르? 어? 아 지진 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마 카메라 없었으면 여기서 그만했을 거야. 됐어. 뭐, 아니, 운동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세트를 나눠서 하더라고. 아,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 나 오늘 얘 3대 치는 거 다 보려고요. 얼마나 무게 들 수 있나. 3대 치는 거? 나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언더아머 입어야지, 언더아머. 그 정도까지? 괜히 이거 하고서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집에 가자고 얘기할까 봐. 아니, 할 수 있어. 하고 이게 3대 이거 해보자고. 그래요, 뭐 하세요. 뭐. 그럼 저 반대쪽으로 하자, 이왕 하는 거. 뭘?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이제 등. 아 이거? 아 이거? 아이 아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올라가야지. 어떻게 근데 바로 무게
무게 치세요? 무게? 네? 뭐 봉 될 것 같아요? 여자처럼? 아, 안 들어가 있구나. 모르셨어? 나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지. 아, 모르셨어? 어, 몰랐어 나도. 몰랐어? 어, 몇 킬로를 어떻게 넣어? 20 킬로? 15? 10 있네. 사장님 찾는 거, 혹시 보니까 엠블라스 이제 불러놓고. 에 뭐야? 예? 엠블라스를. 혹시 모르니까. 아 뭐. 예. 아, 왜 이렇게 파란을 넣는 거야? 두 개. 야,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네 개? 다섯 개. 아, 덜 쓸 때 왜 말 걸어? 말 걸어가지고. 아, 진짜. 열 개도 그 형한테 너 때문에 호흡 흐트러지잖아. 아, 저 때문에. 아, 방해를. 아, 오늘 운동 망했네. 아. 얼굴이 터지겠어요, 죽겠어요. 사람 죽겠네, 영상 찍다가. 됐어, 됐어. 밥이랑 뽑으셔야지, 다른 사람 써야 되는데. 헬스장 매너 이렇게 쓰고 난 밥을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알려드리는 거야. 원판은 항상 제자리에. 쓰고 난 물건은 제자리에. 오야 바로 그냥 어? 목에 걸면 안 돼. 목에 걸면 안 돼. 이렇게 어깨 쪽. 바로 어깨 벌리면 딱 해서 살짝 벌려주고. 이방치로 최대 많이 한번 해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렇지 그렇지.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요. 뒤꿈치에. 아, 저 보이지. 응? 야. 보이지. 이제 많이 앉아줘야죠, 많이. 깔짝깔짝 하지 마시고. 그치, 그치. 야, 잘하네요. 국가대표예요. 지루해, 그냥. 야, 그럼 무게를. 아, 안 달려있구나, 이것도. 아, 그건 또 못 보셨어? 나 다가놓은 줄 알았네. 아. 무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로 옆에 그 레슨 하시는 이제 회원님 계시는데, 여성분도 무게를 치고 하고 계십니다. 오, 묵직한데. 다르지. 오호호. 오호. 밥을 최대한 수평 맞춰주셔야지. 아, 네. 허리 굽지 마시고. 네. 아, 이렇게 누이지. 네? 네? 아, 네. 이야. 상당하지. 이야. 와,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게? 엄청 묵직해지네. 다리 좀 더 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제가 불안해가지고. 선생님 그 많이 안 앉으시네요? 많이 안 앉으세요. 힘드신가 봐요. 누가 힘들어? 누가? 뭐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응? 다 하신 거예요? 왜 주저앉으세요? 왜? 뭘 주저앉으세요? 누가 주저앉으세요? 근데 여기 물이 어디 있지? 물? 후다리? 아니 물은 원래 자주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 저 뒤에 있어요. 아 근데 잠깐만 물 좀 먹어. 다녀오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여기가 PT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또 양해를 구하고 촬영하고 있고 또 음악도 꺼놔가지고 수다닥도 저희가 촬영만 하고 네, 소근소근 회원분들이 계시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성이 운동은 거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초보자가 하는 데드리프트야. 잘 모릅니다. 자세도 잘 좀 많이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 전에 잠깐 한번 배워봤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못 가르친 놈이 될까봐 나 지금 되게 걱정돼. 다시 내리셔야지. 무게를 좀 실까요? 우리 선생님 되게 그 싱겁게 하시는 것 같길래요. 아, 대단해. 원래 운동 좀 하셨어? 아, 옛날에 좀 했었어. 옛날에 했어? 지금은 잘 했는데. 어쩐 일이 그냥 드네. 아,
아, 안 그런데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안 그래도 나 선수 출신인 줄 알고 준비하다가 이전에 아 옛날에 준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이 앞에 발이 앞에 아, 내 스타일이 있었거든 아 저는 최대한 안 다치시라고 이제 아 근데 아, 스타일이 있으시구나 어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건데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네네 하라는 대로 또 이렇게 바닥에 일단 내려두세요 뒤로 두 발자국 가서 바닥에 아. 내려두시고 허리 다치신다니까요 내 스타일 어디 무게는 좀 마음에 드세요? 무게? 네 충분해 네. 적당하다 이게 아마 40kg 정도 있어요 40kg 10, 10, 20 해가지고 잠시만 앞에 보고 아니, 가슴 피고 그렇지 뽑아 올려 세 개만 해볼게요 세 개만 허리 피고 바닥에 완전히 내려놔야 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 선생님 바닥에 왜 안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다가 머리 다 아픈다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이게 아 이게 제일 힘들다 진짜 힘든 운동이에요 하나 야, 머리 조심 땅에다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놔요 놔봐 이렇게 하고 다시 셋 아 완전히 이렇게 허리 펴고 야 아 나 얘 다 찍을까봐 무서워 내려놓고 다 허리 펴고 넷 숨을 쉬면서 해야지 내려놓고 아니 허리 가슴 펴고 다 됐어 다섯 개 됐어 어떠세요 성공하신 기분이 어? 성공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 너무 기쁘고요 아, 이 영광을 저희 부모님에게 영광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하니? 어? 뭐하니? 잠깐 안 잡아 자전거 타고 있던 것도 아니네 아, 뷰가 좋아가지고 뭔 뷰가 좋아 뷰가 좋네 오늘 엠블라스 언제 와요? 엠블라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 안 와. 내가 부르라 했잖아 전화번호 내가 몰라 아, 오늘부터 제가 헬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공약도 지켜보고 오늘 좀 제가 살이 빠진 걸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야, 좀 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운동을 몇 개월 거의 이렇게 안 하면서 살이 조금 빠졌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살이 빠졌을지는 정말 놀랐고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헬스도 끊었으니까 고약도 지키면서 이게 제 건강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반성해야 돼 와 저희 그 세알람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했는데 1년 2개월 내내 그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체력이 1순위가 돼야 된다 체력이 좋아야 사업도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자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1년 동안 내내 했고 저 뭐 하다가 말다가 술이나 먹고 알코올 중독자에 막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운동을 좀 꾸준히 하면서 4월 1일 날 그 결과를 한번 발표를 하면서 얼마나 또 운동 모습도 좀 나아졌는지 살은 쪘는지 안 쪘는지 아. 저 인바디 그대로 가져가서 인스타에 올려놔 아니야 저거는 그냥 좀 솔직히 치욕스럽지 아 저건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올려도 돼 어쨌든 뭐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